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로보라 Q7 Max 플러스 로봇 청소기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Max 플러스 강력한 흡입력 그리고 강력한 먼지 비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매력적인 로봇 청소기인지 저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로봇 청소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로보락은 로봇 청소기들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성비와 성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Q7 Max 플러스 같은 경우도 보급형 라인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로보라 Q7 Max 플러스 로봇 청소기는 보급형 모델이지만 디자인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나왔습니다. 디자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먼지를 자동으로 비워주는 도크 부분이 슬림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자동 먼지 비우기 시스템을 갖춘 것들은 이 뒷 영역이 크게 설계된 것들이 많은데요. 얘는 최대한 슬림하게 설계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화이트, 블랙, 투톤 컬러를 통해서 설치를 했을 때 조금 더 인테리어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올라가는 부분에 받침대가 일체형으로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물걸레 청소가 가능한 로봇 청소기이기 때문에 물걸레를 장착했을 때 바닥에 오염이 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원목으로 된 마루 바닥 같은 경우는 젖은 걸레가 계속 바닥에 닿아 있으면은 곰팡이가 쓸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설계이고 또 아래쪽은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먼지통이 위치해 있거든요. 이 안쪽에 더스트팩을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이 커버를 열어서 오픈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냄새라든지 2차 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설계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보라 Q7 Max 플러스는 원형의 로봇 청소기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화이트 컬러의 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하이그로시한 느낌으로 반짝거리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요. 테두리 라인은 아무래도 충격에 의해서 스크래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무광으로 처리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살짝 튀어나와 있는 라이다 센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로보락만의 프레시 센스 라이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공간을 더 스마트하게 파악하고 청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면에는 3개의 물리적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 버튼은 충전기로 가는 버튼이고요. 전원 버튼은 작동과 정지를 할 수 있는 버튼이고 스팟 청소를 할 수 있는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에 커버가 있는데요. 위를 열어보면 안쪽에 먼지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지통 사이즈는 기존의 로봇 청소기보다 커진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물통 일체형 먼지통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350ml의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470ml의 먼지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헤파 필터를 가지고 있어서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을 보면은 양쪽에 대형 바퀴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턱도 넘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바퀴이고요. 그리고 바퀴 가운데 부분에 이제 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여기에 내구성이 강한 실리콘 브러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솔이 있어서 사이드에 있는 먼지를 쓸어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회전형 바퀴가 있고 충전 단자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걸레를 장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로봇 청소기에 그런 먼지 청소, 물걸레 청소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로봇 청소기에서 가장 중요한 흡입력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존 로봇 청소기의 경우는 2500파스칼 정도의 힘을 가진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 로보라 Q7 Max 플러스는 무려 42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지나가더라도 더 효율적인 청소를 할 수 있고 더 강력한 청소가 필요한 순간
제대로 된 로봇 청소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52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집중 청소도 가능하고 대형 평수도 한 번에 배터리로 청소가 가능한 그런 여유로운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의 편리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청소기를 선택할 때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있는 걸 선택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데요,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먼지통 용량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슬림한 사이즈에 먼지통을 넣었기 때문에 먼지를 많이 적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가 끝나면은 자주 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비울 때 보면 먼지가 날리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더스팩 같은 경우는 최대 7주간 먼지를 모을 수 있는 2.5L 대용량의 먼지통입니다. 참고로 이 더스팩은 기본 구성품에 하나가 더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0.3 마이크론 크기의 미세 꽃가루도 최대 99.7%를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필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통을 비울 때는 소음이 꽤 큽니다. 아무래도 로봇 청소기 안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야간에 청소를 할 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카락 엉킴 예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사용해 본 분들 아실 거예요. 사용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머리카락이 엉켜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일부 브러쉬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을 제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실리콘을 사용해서 머리카락이 엉키는 현상이 거의 없고 엉키더라도 한쪽 구석에 모이는 구조라 메인 브러쉬를 분리하면 간단하게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머리카락이나 반려동물의 털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로보라 Q7 Max 플러스를 사용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정밀한 밀착 청소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의 기술력은 얼마나 주변 사물을 잘 파악하고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냐인데 이 로보라 Q7 Max 플러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점수를 줘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가구들이 있는 곳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층 더 섬세해진 물걸레 청소를 지원합니다. 보통 물의 양은 3단계 정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 로보라 Q7 Max 플러스 같은 경우는 무려 30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물이 나오지 않게 세밀한 설정이 가능해서 더 넓은 공간도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고 적절하게 물의 양을 조절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만족스러운 물걸레 청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보락이 호평을 받는 이유는 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앱을 보면은 어떤 공간을 파악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역을 이번에는 3D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라이다 스캐너가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청소 영역, 배터리 용량, 청소 시간 등을 보기 좋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에는 모두 방 구역, 섬세한 청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는 큰 버튼으로 청소와 먼지통 비우기를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버튼으로는 청소 모드를 4단계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물걸레 청소, 물 분사량도 여기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또 세밀하게 조정도 가능한데요. 방 편집, 가구 편집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를 하지 말아야 될 구역도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가상 장벽을 만들어서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진입 금지 영역을 만들 수도 있고 물걸레 청소 금지 영역도 설정이 가능해 상황에 맞는 청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 청소라든지 원격 제어 그리고 청소 기록 유지 보수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 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한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성 서비스를 통해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아마존 알렉사라든지 아니면 시리를 통해서 음성 컨트롤이 가능하게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리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볍게 음성으로 청소를 시키고 청소를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리야, 청소 시작. 청소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로보라켓의 맥스 플러스 잘 나왔죠? 뛰어난 성능과 함께 자동 먼지 시스템을 가진 모델 중에서 가장 미니멀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게도 적합한 그런 로봇 청소기이고요. 인테리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에게도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